네, 안녕하세요. 온님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영입니다. 네. 아, 지난번 오클리편. 예. 넘버링을 매겨줬더니 시청자분들이 또 난리가 났습니다. 이번에도 아, 넘버링 날까요? 아, 예. 이번에도 가나요? 예, 예. 그럼 가야죠. 아, 분위기 보고. 예, 예. 아, 일단 분위기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예. 아, 뭐, 물론 제가 드리는 건 아니지만, 예. 영님이 드리는 건데. 아, 이거는 뭐 더 약간 더 저렴하기 때문에. 아, 그래요? 아, 예. 아 알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선글라스는 연예인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예. 그런 또 부분이잖아요. 예, 그런 맞습니다. 아이템이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일단 모델명과 예. 어떤 연예인이 주로 착용을 했는지. 사실 이 프로그 스킨이라는 모델이고요. 이건 네.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홀블록이랑 네. 비슷한 시기에 이제 아. 그러니까 패션을 좀 강화하자. 네. 글리에서. 그래갖고 아. 같이 나온 모델입니다. 예. 아,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여기에는 색깔이 없는데 예. 다른 색깔, 노란색 버전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아, 예. 그래서 제가 뭐 한 2년 전에 구입을 해서 영님한테 예. 구입해서 예. 제가 굉장히 그 나갈 때마다 지금 아, 예. 예, 렌즈가 더... 아마 되게 편하실 거예요. 아, 눈이 엄청 편해요. 아, 눈이 그냥 눈이 그냥. 예. 아, 근데 이게 어느 정도 판매량이 어느 정도였나요? 아, 이게 사실은 원래 오클리가 스포츠 라인이 좀 강하긴 한데 네. 이것도 홀브로가 마찬가지로 거의 베스트 라인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오클리에서? 예. 네. 그럼 일단 아시안 핏? 월드 핏인가요? 예, 맞습니다. 아,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예. 1, 2번이 아시안 핏? 예, 3, 4번이 월드 핏인데. 예. 오, 귀에 여기가 예. 딱 떨어져요. 아, 이, 맞춤 제작이에요. 네, 완전 맞춤이에요. 예. 제가 지금까지 착용했던 선글라스 중에 그 레이벤 4편에서 네. 착용했던 그 선글라스 이름을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모델이 아 4260 엄청 편해요. 그리고 가볍습니다 이게. 네, 엄청 편하고 엄청 가벼워. 제 네, 그 선글라스랑 지금 이 선글라스 이 모델이 가장 제 얼굴에 잘 맞습니다. 사실 그때가 네. 제가 홀브룩은 거의 차이가 없었는데 네, 네. 지금 이거는 한번 비교해 보시면은 좀 약간 더 확연히 좀 차이가 납니다. 아, 이거 바닥에 금방 나도 되나요? 아, 바닥이 보들보들. 아, 예. 약간 예. 토끼. 예. 아시안 핏. 네, 맞습니다. 네, 콧대가 한 요 정도 높이고요. 확실히 더 홀브룩보다는 더 높습니다. 네, 그리고 자, 옆으로 옮겨서. 네. 아, 그러네. 네, 좀 짧습니다. 오, 홀브룩보다는 네. 육안으로 차이가 네, 좀 맞습니다. 느껴집니다. 홀브룩은 네. 육안으로 봤을 때 한 1mm 네. 정도 느낌이었다면 네. 지금 이 프로스킨 모델은 네. 한 1.5에서 2mm까지도 네, 생각을 하셔도 네. 될 정도의 높이 차이입니다. 네. 보세요. 똑같이 제가, 지금 근접 카메라를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단순한 색깔 차이가 아니라 높이 차이가 예, 맞습니다. 콧대 높이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예. 아~ 예, 이것도 이제 코가 낮고 뭐 네. 부상이 좀 작으신 분들은 월드핏을 쓰시는 게 맞는데 네네. 거의 10명 중 8명은 이제 아시안핏이 더 옛날에 사람한테 훨씬 편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월드핏 모델을 네.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근데 월드핏도 불편함을 저는 예, 불편함은 네. 없는데 이제 더 편한 게 이제 아시안핏이죠. 아, 그러네. 여기가 예. 약간 뜨네요. 여기가 예. 예, 아까 아시안핏 예. 착용했을 때랑 예. 다르게 귀 라인이 예. 약간 뜹니다. 여기가 그 약간 작은 조금 작은 청바지를 네. 입은 듯한 그런 느낌. 아, 다이어트를 해야 돼. 근데 확실히 이제 오클리라는 어떤 명성에 걸맞게 네. 편안한 착용감은 두 핏 모두 예. 동일한 것 같습니다. 예. 아시안 핏이 나온 지가 네. 사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에 실질적으로 많이 유통됐을 때가 이제 작년부터 많이 유통되고 그 전에는 이제 다 월드 핏이었으니까. 아. 예. 원래 네. 사람이 이제 쓰다가 이제 더 편한 걸 쓰게 되면 훨씬 편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이게 우리나라에 맞춰갖고 만든 게 아니라 사실은 일본을 거의 타겟으로 이제 네. 왜냐면 일본이 이제 제일 큰 시장이다 보니까는 일본, 우리나라, 이제 싱가포르, 홍콩 이렇게 이제 그 우리나라 인구가 4,800만밖에 안 돼서 그래. 많이 나야 됩니다. 네. 저도 이번 오늘 밤에 좀 분발해야겠어요. 와인팅입니다. 네. 쌍둥이. 아,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우리가 만나보고 있는 이 프로스킨. 예. 아, 가장 중요한 건 가격대 아니겠습니까? 아, 이건 사실 홀브룩보다 좀 더 네. 저렴합니다. 네. 예. 백화점가와 이제 예, 우리 영림가. 예. 네. 이게 백화점에서 20만원 초반대고요. 네. 아, 조금 저렴하네요. 예, 예, 맞습니다. 한 3-4만원 정도 저렴한 걸로 알고 있고, 이제 인터넷으로는 한 10만원 초반대? 중반. 오. 예. 모델별로 좀. 아, 10만원 초반? 초중반. 초중반대. 예. 자, 넘버링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1번, 2번, 3번, 4번. 예, 1, 2번은 아시안 핏, 예. 3, 4번은 월드 핏입니다. 예. 제가 착용해 본 결과 월드 핏도 웬만한 분은 다 예. 저보다 얼굴이 크지 않다 예. 하시는 분들은 월드 핏도 예. 편해요. 저도 편하니까. 예. 전편에도 네. 말씀드렸듯이 이제 월드 핏 컬러는 이제 아시안 핏에 없는 게 많고. 네, 네. 이제 아시안 핏 컬러도 월드 핏에 없는 게 많으니까 네. 이제 컬러를 이제 취향별로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또 이번에도 우리 영님께서 정말 많으신 영님께서 네. 여러분들께 공유 이벤트 예. 네, 그래서 댓글과 공유로 함께 네. 넘버링을 예. 써서 해주시면 공유해 주시면 네. 영님이 직접 네.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아, 예, 맞습니다. 네. 뭐 사인은 해갖고 보내드릴게요. 아, 뭐 사인, 명물 사인 요즘 유명해졌어. 아, 공유가 그래. 많더라고요. 아, 사인해갖고 보내드릴게요. 약간 병이 있는데?
집필사예요. 알겠습니다. 저는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